안녕하세요. 이지민 프로입니다. 오늘은 팔로우스로우에 대해서 레슨을 해볼 건데요. 초보자분들이 팔로우스로우의 동작을 많이 어려워하시고 이해하기도 힘들고 여기서 어떤 동작을 해야 돌아가는 동작을 쉽게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솔직히 돌아가는 동작은 뭐 크게 동작이 있는 건 아닌데 그 동작에서 어떤 궤도로 돌아가는지를 제가 오늘 그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로우스로우의 연습 방법은 뭐 도구를 아니면 물건을 가지고 하셔도 되는데요. 처음에 팔로우스로우의 동작을 배우는 것도 있지만 이미지도 중요하세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스윙을 하느냐에 따라서 팔로우스로우도 많이 바뀌실 수 있는데요. 초보자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연습 방법입니다. 여기서 수건이나 볼을 가지고 연습장에 볼이 많잖아요. 볼로 많이 하셔도 되시고요. 볼로 해도 되고 아니면 뭐 고무를 살짝 갖다 놓으셔도 되시고요. 그러니까 물건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너무 많아요. 많아서 여러 가지를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팔로우스로우 때 연습 방법은 거의 지금 여기서 스윙을 하게 되면 팔로우스로우의 동작이 이 동작이시잖아요. 여기서 쭉 날아가는 동작인데 여기서 이 동작에서 앞 헤드와 내 몸이 어떻게 팔로우스로우를 돌아가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일단 팔 동작이 많이 어색하셔서 팔의 동작에서 많이 끊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일단 앞에서 보시게 되면요, 정면에서 보게 되면 볼의 중앙에 저희가 볼을 항상 칠 때 어드레스를 두고 센터에 두시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팔로우스로우 때 볼 치는 부분 앞에 한 50cm 정도의 간격에 볼을 두시고요. 그 다음에 50cm 둔 볼 앞쪽은 살짝 밑으로 돌아가는 동작 중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동작을 하나씩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측면에서 다시 보여드릴 텐데요. 보면 제가 여기서 볼을 치죠. 지금 화면에서 보면 검은 이 밴드가 보일지 모르겠네요. 지금 여기서 임팩트를 하는 방향을 먼저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한 50c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 지점에서 자, 이 부분은 일자로 놓고 여기서 살짝 볼 하나 간격으로 밑으로 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음 볼도 밑으로 볼 하나 정도 간격을 두셔서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간격 볼 그대로 네, 볼 하나씩 이렇게 간격을 두시면 네, 이 연습 방법이 제일로 초보자분들한테는 정말 쉬운 방법이에요. 볼을 치면서도 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조금 초보자분들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팔로우스로우의 동작을 하게 되시면요, 여기서 볼을 치면 여기서 땅 때리고 팔로우스로우 때 이렇게 헤드가 볼의 위치대로 갑니다. 원래 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제 몸의 중앙 하체에 있는 부분까지 스탠서의 위치에 있는 곳까지 볼을 놓고 여기서 올라갔다가 쭉 자, 궤도 팔로우스로우 때 궤도가 어떻게 가는지 딱 헤드가 볼이 낮아 있는 곳으로 지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초보자분들은 처음에 볼을 치기보단 볼을 조금
볼을 조금 때려서 하는 것보다 좀 천천히. 네. 이 동작을 쭉 따라서 가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 연습 방법을 해주셔도 좋고, 볼을 놓기가 너무, 이거 언제나, 이거를 언제, 이렇게 놔서 내가 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수건은 한 50cm 떨어진 지점에서부터 수건을 이렇게 깔아 놓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볼을 이렇게 놓고 여기까지 뭐 팔로스로 동작을 다 놓을 수 없다 그러면 한 볼 4개 가지고 좀 맞춰서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볼 3개로도 하셔도 되세요. 중간중간에 굳이 다 하나하나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궤도를 조금 팔로스로의 궤도를 조금 맞춰 주시려면 이렇게 부분적으로 많이 놔주셔서 연습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백스윙의 궤도가 있잖아요. 저희 골프 스윙에 뭐 몸의 궤도 무조건 다 스윙의 궤도는 있지만 백스윙의 궤도가 있다면 팔로스로 때도 궤도가 있습니다. 궤도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궤도를 만들어주면 제일 좋은 임팩트를 만들어내고 팔로스로 때의 멋진 팔로스로 동작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연습을 하시면서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볼을 치실 때 팔로스로 때 동작이 아웃으로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헤드가 팔로스로 때 헤드 모양이 이렇게 빤듯하게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팔로스로 때 헤드를 쭉 이렇게 빤듯이 보내면 정말 볼이 빤듯이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팔로스로 때 동작은 몸이 원이 되셔야 되세요. 무조건 원이 만들어지셔야 팔로스로 때 동작이 나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헤드 면이 너무 빤듯하게 간다고 해서 볼이 빤듯하게 가는 게 아니라 볼이 정확하게 나가진 않지만 우측으로 열리는 볼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생크 원인이 되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헤드를 너무 빤듯하게만 밀고 가게 되면 릴리스 동작도 없지만 팔로스로 때의 크기만 커질 뿐이지 나한테 맞는 스윙은 안 나오죠. 나한테 맞는 팔로우는 나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볼을 두 가지의 구질을 한번 쳐볼게요. 우측으로 열리는 너무 밀고 가는 팔로우하고 지금 이 볼의 위치대로 돌아가는 팔로우하고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팔로우 때 조금 너무 밀고 나가는 너무 똑바로 보내려고 하는 팔로우 동작이었고요. 지금은 내가 조금 왼쪽으로 갈 것 같지만 팔로우의 동작이 원을 그리면서 도는 이걸로 이런 폼으로 이런 동작으로 한번 돌아볼게요. 팔로우 동작에서도 보이시죠? 여기서 피니쉬 때도 동작이 달라지긴 하지만 내 팔로우의 동작이 어디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제일 알아야 됩니다. 저희가 운전을 할 때 길을 따라가잖아요. 길을 다 차선을 다 만들어 놓고 가기 때문에 차선을 넘어가게 되거나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아서 다시 돌아오죠. 스윙도 마찬가지세요. 운전을 하는 것처럼 길은 다 있는데 길을 다 만들어 놓고 가고 있는데 잘못 나가게 되면 스윙이 끊기는 동작이 나오세요. 여기서 스윙 끊기는 동작이 발생할 수도 있죠. 여기서 볼을 가지고 하시기가 불편하거나 볼보다는 그 옆에 이렇게 팔로우 동작이 나갈 수 있는 공간에 여기 백을 놓고 하신다면 이 백을 맞추세요. 이 백을 맞춘다 생각하고
땅 때린다 생각하는 느낌으로 돌아가면 팔로우스로 동작이 내 몸에 내 팔과 어깨 선에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땅 때리고 백을 때린다 생각하고 땅 때리면 오른팔이 내 왼쪽 어깨 선에 맞춰서 피니쉬까지 돌아가는 팔로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팔로우 동작에서 굳이 손의 모양이나 뭐 어깨의 모양 이것보단 어떻게 내 초입에서 내가 어떤 길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동작이 다르게 나갈 수 있어요. 팔로우 동작 초보자분들이 연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볼을 가지고 아니면 백을 옆에 측면에 이 나가는 위치에 볼을 때리는 네, 볼을 때리면서 백을 때리게끔 볼을 때리게 스윙을 잡고 돌려주시는 거죠. 초보자분들은 골프를 처음 배우실 때 동작 하나를 배우셔도 좀 기계적으로 처음엔 배우시는 게 제일 좋은 연습 방법이기도 하고요. 처음에 배우실 때 동작이 어색하고 힘이 들고 부상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연습을 해주시면 제일 좋은 연습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민 프로였습니다.